안녕하세요. 위고 유고의 위고와 유고입니다. 오늘은 을지로에 있는 또 다른 명소인 서울 털보에 왔는데요. 서울 털보 이름만 들었을 때 뭐 하는 데 같아요? 이름 때문에 오토바이? 아니면은 가죽 공방?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의외였어. 나는 요즘에 수염 기르는 거 유행하고 그랬잖아. 그래가지고 바보샵 같은 데일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었지. 그러면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설명해줘. 서울 털보는 맛있는 크림 커리와 털보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밥집 겸 주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특이하잖아.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? 인테리어를 먼저 보면은 나무가 되게 많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플랜테리어라고 하는데. 플랜테리어? 좀 알지. 집안의 분위기를 좀 내는 플랜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고, 이번 연도의 유행 색깔이 그리너리거든? 그리너리? 이번 연도 그리너리가 유행이야? 그리너리가 유행이야. 아 그래요? 나도 오늘 초록색 입고 왔고. 초록색. 그리고 식탁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쓰던 갈색깔 식탁이나 저 계좌? 나전칠기. 나전칠기 저 계좌 장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뒤에 있는 괴종시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집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나는 카운터 쪽에 보면은 옛날 과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던 입장에서 좀 신기한 광경.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.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깥 공간. 고양이들을 위한 밥그릇도 있고 훈훈하다고 해야 되나? 장소 자체가? 사장님이 여기 인테리어 구상하실 때도 서울 레트로 느낌으로 구성하셨다고 해요. 저희가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옛날 우리 집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겠다. 옛날 홍콩 영화 왕가위 나오는 영화 보면은 골목 뒤 곳에 음식점들 있고 이런 분위기거든요. 나도 여기 왔을 때 인현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생선 팔고 국밥 팔고 이래가지고 전혀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른쪽에 계단이 생기면서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약간 이번에 컨셉 자체가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이 가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데가 저기 보이는 남산타워. 가게에서 남산타워가 완전 제대로 보이거든요. 그 옛날 서울 그림 같은 느낌으로 딱 위치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편의 영화에 들어온 듯한 느낌. 동작 그만. 밑장 빼기냐? 이런 거 타짜. 한국 느와름을 찍기도 좋을 것 같은 장소. 그러면 여기가 음식점이니까 음식을 먹어볼까? 여기 대표 메뉴가 뭡니까? 바로 크림 커리와 털보 치킨인데 그 두 가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을까요? 여기 카레하고 치킨이 나왔는데 입맛을 위해서 가장 양념이 덜 된 것부터 치킨을 먼저 먹는 거로. 치킨 나 바로 먹어야지. 이거 이렇게 대접이지? 비운의 만선호표편은 망했기 때문에 치킨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튀김옷이 얇고 그래가지고 좀 느끼하지 않고 막 간이 세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양념 소스라든지 카레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역시 치킨은 다리가 진리. 저는 가슴살. 닭가슴살 부분을 먹으니까 확실하게 치킨의 맛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나 까는 거야? 너 다리 안 먹지? 형 다리 먹어. 난 다리 좋아하긴 하는데 형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까 말했듯이 양념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좀 밥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. 나 여기 치킨 좀 맛있는 것 같아. 날개는 이렇게 먹어야 돼. 그러니까 딱 먹고 뼈 두 개 딱 빼서 이렇게 하면 끝. 이걸 한 입에 넣어. 그 다음에 입에서 뼈만 딱 두 개 빼. 이게 가능해? 그러면은 바로 끝이야. 딱 돼. 뼈가 딱 나눠지거든. 원숭이세요? 괴물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. 그 괴물이 뼈를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느낌. 이번엔 카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크림 커리인데요 카레가 부드러운 맛? 아 좋다. 카레 소스가 있으면은 그 안에 고기 다진 거랑 버섯 다진 게 들어있는데 버섯 다진 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식감을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고로케랑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. 4분의 1을 자르고 전 요거를 위에다 얹어가지고. 돼지. 더 이거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저는 3분의 1 자르고 밥이랑 다 같이 먹으면 맛을 잘 못 느낄 테니까 고로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로케만. 고로케. 고로케 해야 돼. 감자 고로케? 감자 맛이 확 나네. 밥 먹으면 밥맛 나고 치킨 먹으면 치킨 맛 나고 감자 고로케 먹으면 감자 맛이 나지. 감자나 먹어라.
방송이에요. 아. 치킨의 맛보다는 밥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카레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. 네, 해줄게. 저기요, 저기요. 먹겠습니다. 소리. 너 아끼는 마음에 너무 많이 줬다. 아, 정말. 좀 먹는 모습이 추하긴 했지만 맛 자체는 추한 것에 반대. 그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나도 형이 아끼는 마음을. 아니야. 빨라요. 굉장히 빨라. 카레랑 같이 찍어 먹었더니 약간 밥 삶아서 반찬을 카레로 해서 같이 먹는 느낌? 맛있어. 여기 다른 메뉴들도 많잖아.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것도 시켜보고 싶어. 뭐 오뎅탕? 감자튀김?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이거야. 그러면은 너는 여기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? 이상한 날의 앨리스 보면은 갑자기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게 되잖아. 가고 싶은데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. 싶다. 그러면 여기에 오면 될 것 같아. 아, 형은?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사람들한테 여기 추천해주고 싶은데 어릴 때 누군가 내 집에 있었을 법한 가구들, 조명들 이런 것 때문에 향수 느낌도 나고 치킨, 카레 이런 거 먹고 싶은 사람들. 근데 카레가 하루 20인분밖에 안 돼서 저녁에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위고유고 고고리뷰 서울털보 고고! 고고!